보세요. 회원님이 하시는 거는 지금 뭐냐면, 보세요. 다운스윙 때 하체랑 상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요. 같은 방향.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 가서 같은 방향으로, 공부했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이 맞을 수가 없어요. 공을 치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냔 말이에요. 같은 방향. 그게 아니죠. 상하체가 분리가 돼야 돼요. 자, 상체는 맞을 때, 임팩트 될 때, 상체는 오른쪽으로, 하체는 왼쪽으로. 상체는 이 오른쪽에서 누가 제 귀나 어깨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체는 저쪽에 잡아당겨.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얘는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얘는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백스윙 가서 상체는 오른쪽에서 잡아당기고, 하체는 왼쪽에서. 이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공을 쳐야 상하체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안녕. 자, 이제 잘 보시면 상체와 하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죠.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게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어야 돼요. 하체는 왼쪽으로 가고 상체는 남아 있고, 아니면 상체는 오른쪽에 남아 있고 하체는 왼쪽으로 가고, 상체 오른쪽, 하체 왼쪽, 상체 오른쪽, 하체 왼쪽, 상체는 오른쪽. 누가 귀를 딱 잡아당기는 느낌, 어깨를 잡고 있는 느낌. 여기다가 상체는 남겨두고 하체만 왼쪽으로 이동. 그럼 이게 뒤에서 맞는다는 거거든요. 상하체가 분리되는 느낌. 자, 분리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상체와 하체는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절대 가면 안 돼요. 상체는 최대한 잡아놓고 하체만 보내도 좋고, 아니면 상체를 오른쪽으로 완전 남겨둔 상태에서 하체만 보내도 좋아요. 이런 거를 공 치기 전에 한 10개씩 이렇게 하고 공을 치면 보세요. 잘 맞아요.